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국내 1호 국가 시범도시입니다. 총 사업비만 6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수만 세대의 공동주택과 연구중심 산업단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1년 앞둔 에코델타시티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일부를 뜯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포장에 앞서 도시가스 배관에 매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뉴스레터 모라노가 취재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입니다. 낙동강을 낀 1177만 제곱미터에 약 3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6조 6,051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1순위 청약에 1만 5천여 명이 몰려 부산 공공분양 아파트 최고 청약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동주택 분양과 달리 기반시설 건설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내부 도로는 총 102km, 이 중 약 40%는 포장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전체에 대해서 부산 도시가스에서 간에 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립이 안 돼 있어요. 상하 수도관과 전기선, 통신선은 도로 밑으로 매설된 상태. 그런데 도로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은 아직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려면 설계에 따라 포장된 도로뿐 아니라 미포장 도로 일부분을 다시 굴착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가는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전기하고 상수도처럼 필수 공급 시설이 아니거든요. 수요 신청이 없으면 미리 깔아놓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는 부담은 자기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묻겠다라고 협의체가 그 합의를 반 사항이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공사를 먼저 했다는 입장. 그동안 기반시설 협의체를 통해 부산도시가스 측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7년 다음부터 분기마다 기반시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정이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도 뭐 설계라든가 시공을 해야 된다. 못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는 충분한 의견을 줬다라고. 반면 부산도시가스는 과투자를 막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설계나 시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게 되면 큰 배관을 깔아야 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이 되면 작은 배관을 깔아야 되거든요. 사업자가 선정이 21년 11월에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일단 없었었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착공해서 입주에 맞게 이제 공급할 수 있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공사비는 부산 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계획. 시민사회에서는 친환경 도시라면서 쓸데없는 토목 공사를 해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것이 맞느냐.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 초기 난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친환경 이래 공보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원들도 그렇고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입주 예정 시민들 때 불안감들이 더 키워지지 않겠는가. 부산 발전의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오는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불협화음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자원 낭비가 초래됐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레터 모라노였습니다.